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현재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구미, 군산 등 9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역 특성을 살린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. 그러나 지역 간 갈등, 노동의 질 악화, 노사 민정의 불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 상생경제의 활력소가 될 지역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?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KTV 쟁점 토론에서 고민해본다.